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 그야말로 이제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경제 성장의 제2 도약은 이제 아마 금융권 어떤 금융 산업의 발전 이런 것이 제대로 맞물려 있다고 봐도 아마 큰 무리는 아닐 듯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나라 그 참 금융 산업군 금융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아, 물론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서 뭐 전 업종, 전 부문이 그런 현상이지만 특히 이렇게 금융 업종이 최근에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실적은 그야말로 비상이고 신뢰는 흔들거린다. 뭐 이런 말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금융업계 어떤 문제들이 바로 이런 문제점을 일으키는 건지 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단기적인 문제에 국한된 건지 아니면 보다 더 큰 어떤 구조적 모순이 있는 건지 이런 걸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토론의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해법도 한번 좀 논의를 해보고요. 자, 오늘 출연해 주신 분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홍익대 경영학부에서 선우 석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선우 교수님은 한국금융학회장을 지내셨었죠. 제 왼쪽에 KB금융주주 경영연구소 김장희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 박사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국민은행 연구소장을 지내셨고요. 자, 오늘 토론 주제 시청자 여러분 한번 먼저 화면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국내 금융권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권 위기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미 상반기 5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이 반토막 난 데 이어 보험, 증권 등 여타 산업의 실적 감소세도 심상치 않다. 공통된 분석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국내 건설 경기와 내수, 수출 침체를 비롯해 향후 경제 성장률까지 하향 조정되면서 금융권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부실 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편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데다 역마진이 실적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높은 이자 수익 구조와 가산금리 등으로 금융권이 경기 불황 속에 약탈적인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 담합과 대출 서류 조작 의혹, 차별적인 대출 등 각종 금융 비리로 은행권에 대한 여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 가운데 전 세계적인 장기 침체 우려 속에 금융권의 하반기 수익 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데 밖에서는 금융권의 금리와 수익구조 개선, 대형화, 공적기능 강화, 철저한 금융감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적 악화에 신뢰성마저 금이 가면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국내 금융권.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은 과연 무엇인가? 센 경제인 토론에서 위기에 놓인 금융권의 실상과 대안을 집중 진단한다. 자, 김장희 박사님 먼저 한번 금융권 조금 한번 현황에 대해서 좀 점검을 좀 먼저 해볼까요? 네. 아, 지금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전반적으로 지금 뭐 확산 아직 수습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는 뭐 전 분야가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뭐 기지의 사실이지만 2분기 금융권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부에서는 또 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또 최악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금융권의 실적 현황하고요 또 재무 건전성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조금 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한번 진단을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지금 금융권 전체의 수익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분기나 또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고 네. 관련돼서 이제 대손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 부분은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그 순이익이 은행권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 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나빠졌군요.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직 수익 쪽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부분은 그 수수료라든가 이런 네. 비이자 부분에서는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대손 비용이 많이 늘어서 늘어감에 따라서 이런데 제가 보기엔 이게 지금 그 어떤 고난의 이 시초가 아닌가 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네. 본격적으로 아직 위기다 이런 국면은 아니고 앞으로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금융권 전체의 어떤 고난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우 교수님은 뭐 이제 은행 바깥에 계시는 경제학자로서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도 문제지만은 명퇴, 베이비 부모 부모 세대들이 네네. 이제 명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져 나오는 이제 우리가 앞에 그런 네네, 시점이죠. 이제 이게 이런 걸 감안을 하면은 2008년도 금융 위기로부터 촉발된 지금 경제 불안이 아직 분명하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어떤 그런 상황 진단이 나오고요. 한번 현재 금융권에 지금 뭐 김정희 박사님이 앞으로도 이게 상황에 지금이 전초에 불과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면 가령 2004년도 카드 사태 때도 있었고요. 또 뭐 더 앞서 나가서 97년도 외환위기도 있었는데 그때랑 네. 비교해서 지금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보면 우리가 네. 어떤 상황이 좀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뭐 아까 우리 김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장 뭐 금융 뭐 대혼란이 온 그런 상황은 아니고 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그 시그널을 보여주는 게 이제 수익성이 악화됐는데 이게 뭐 미래가 좀 좋게 보이면 네. 이제 뭐 경기라는 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건데 지금 뭐 학자 간에 뭐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뭐 유럽의 이제 금융 이제 유럽의 이제 재정 위기에 의해 생기는 금융 그 문제가 지금 뭐 ECB가 이렇게 뭐 무제한으로 국채를 사주는 뭐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부채를 줄여가면서 긴축해서 옛날에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처럼 이렇게 좀 어떤 근본을 바꾸는 네.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연시키는 그런 거가 있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미국은 조금 상황이 좀 디레버리징이 좀 끝나가면서 지금 고용도 아주 조심스럽지만 생각보다는 늦지만 그래도 늘어나고 있어서 그나마 미국이 버텨주는 네. 게 다행이죠. 그래도. QE3를 네. 하냐 마냐 가지고 이제 네. 버냉키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우리 곁에 있는 이제 중국 이 부분이 좀 우리가 그 좀 이렇게 아직도 투명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보진 못하지만 중국은 되게 9% 밑으로 떨어지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겨우 9%를 좀 넘었는데 이제 앞으로 과연 이런 빈부격차를 유지하면서 그런 성장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네.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미래 모습이 이게 4년, 5년, 뭐, 우리가 또 일본을 빗겨서 한 20, 30년 간다는 또 그런 또 굉장히 비관적인, 네, 네, 네. 뭐, 그것도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런 추정을 두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어렵다. 뭐,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뭐, 명태 문제, 뭐, 97년 외환위기 때는 사실 뭐, 홍 의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이 다 실질적인 파산 상태였고 그랬죠, 네. 지금 우리 4대 대개 이제 4대 은행과 이제 지방은행 이렇게 보고 있는데 4대 은행들의 지금 재무건전성은 뭐 세계에서도 지금 뭐 네. 규모는 작지만 뭐 지금 이제 재무제표 상태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상태고요. BIS 비율도 대개 10%에서 14%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뭐 고용은 지금 확대해야 되는데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 불안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이제 수익성 악화인데 그걸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는 뭐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하든가 또는 이제 비용을 절감할 뭐 다른 방안을 뭐 이거는 M&A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네. 고비용적인 직원들을 명퇴를 시키면서 이제 좀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이제 김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추가 부실을 방지해서 충당금 비용을 줄여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세수익원 개발 그리고 비용 절감이 추가적으로 가능한 부분 그리고 이제 추가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제 대책이 있겠느냐 요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금융기관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갈 거냐 이렇게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보고요. 네. 각 업종별로는 좀 이렇게 희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권으로 보면은 지금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게 이게 예대 마진이 줄어드는 거냐 늘어드는 거냐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은행을 경영하는 쪽에서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내려가니까 마진도 네, 네. 전체적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 돈을 꼭 가는 사람들의 리스크는 늘고 조달금리는 내려가니까 조금 더 붙일 수 있지 않냐. 다만 이제 예, 그런 추심이라든가 이런 그 잘 빌려, 그 선별적으로 잘 빌려주면은 마진을 좀 올릴 수 있겠네. 이런 뭐 두 네. 가지 설이 다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정치적인 압력 같은 것들이 자꾸 요새 이제 복지가 강화되면서 미소금융 같은 약간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좀 조세적인 그런 투자를 조금 부추킨다거나 또는 이제
이제 그 이자 수입 쪽에서 좀 수입이 줄면은 다른 이제 fee based 된 그런 쪽에서 늘려야 되는데 지금 뭐 카드사 쪽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수수료 수입 그 내리는 쪽에서는 또 정치권에서 앞으로 계속 아마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일단은 지금 조금 앞이 네. 안 보인다. 그러나 새 수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 네. 뭐 이런 측면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보험사나 이런 데는 과거에 좀 높은 금리로 팔았던 그런 보험 상품에 대한 부담이 좀 커서 이제 앞으로 금리 내려갈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증권사, 이런 카드사들은 각각 나름대로 아주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의 말씀을 일단 종합을 해보면,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종합을 해보면은 뭐 IMF 때만큼 그렇게 아주 절망적인 뭐 그런 각 그 금융권마다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의 다가올 어떤 불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두 분이 다 일종의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셨고요. 또 그런 게 된 어떤 대비의 방법을 지금 선우 교수님은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자, 선우 교수님 어쨌든 기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상황을 조금 한번 더 한번 들어가 봐서 우리 금융산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실 IMF 때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이 좋아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전체적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선진화 수준을 어떻게 보시고요. 또 최근에 이렇게 금융권들이 어려워진 거 뭐 은행 각 은행들은 지금 뭐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다 투자처가 없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 배경 같은 거 거시적과 마이크로하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여러 가지 그 견해가 달라서 요즘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네. 이렇게 본다면 그동안에 이제 통화금융 정책도 어떤 그 미래성에 대비해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부동산 같은 게 조금 지나치게 높았을 때, 뭐, 아시다시피 강남에 뭐, 50몇 평짜리가 20몇 억씩 하는 거는 우리 소득 구조, 렌탈 구조하고는 안 맞을 정도로 네. 지나쳤잖아요. 그럴 때도 조금 중앙은행이 좀 금리를 올려서 거시금융정책을 좀 폈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좀 제대로 안 해줬던 게 지금 또 이런 문제를 좀 더 네.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제, 이러한 그 과거의 그 거시금융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산이 과잉하게 가격을 받게 되니까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이제 특히 그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값이 오를 거니까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게 더 장사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터지는 부분이 네. 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금융이 비교적 그 정부 특히 그 관치 금융의 틀에서 아직도 좀 벗어나지 못한 그런 제도적인 측면도 좀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LTV나 그 DTI 같은 걸 통해서 2008년 금융위기에서 좀 벗어난 그런 장점은 있지만 또 너무나 자율성을 제거하면서 우리의 금융의 어떤 사업이 너무 우물안식 그게 그냥 그쳤다 하는 것도 아주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증권사는 그냥 거래 수수료 수입으로 먹고 살고 은행은 그냥 정부가 규율하는 금리 구조 하에서 예대 마진 가지고 대부분 담보 대출로 해서 리스크에 대한 비즈니스를 한 게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그냥 수익을 창출한 그거에 비해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많이 그 어려움은 겪었지만은 해외 수익을 개발해서 일찍이 해외 나가서 많은 수익을 개발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크로하게는 매크로한 그런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버블 현상을 끈 걸 좀 실패했고요. 그래서 정부와 정치권과 통화 당국과 개인 다 잘못을 했는데 지금 다 누가 책임지냐면 개인이 책임지는 그런 네. 꼴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게요. 그래서 각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은 증권사는 조금 우리 자본시장 통합법을 했으면은 조금 이런 IB 쪽으로 해서 수수료 수입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너무 지나치게 정부가 걱정이 돼서 많이 안 풀어줘서 또 증권사들은 증권사대로 아 좀 법을 만들었으면 그거 좀 뛸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은데 또 너무 이제 네. 정부가 걱정을 많이 한다. 요번에 이제 3호 프라이빗 에퀴티법도 보면은 너무 그 외국하고 기준에서 볼 때 너무 규제적이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앞으로 이렇게 장기 침체, 뭐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우리가 다 뭐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이면 이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문제, 적절한 이제 거시금융 정책과 각 금융권별로 자기 수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율성도 가지고 책임도 가지는
그 금융 선진화가 같이 물려갈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거시 정책의 운영 면하고 이제 각 그 금융 주체별의 어떤 수익 구조의 문제를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지금 김 박사님 우리 은행권이 조금 이제 마이크로하게 좀 얘기를 이제 지금 선우 교수님께서 크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마이크로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우리 은행권의 경우 상반기 22조 원 이익, 절대 금액으로 뭐 작은 금액은 사실은 아니에요. 아까 반토막은 났다 그러지만은. 근데 여기서 이자 수익이 차지하는 게 19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권의 그 수익 구조가 이자에만 많이 치중이 돼 있다라는 문제점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문제인데, 이렇게 예대 마진이 떨어져 버리면은 뭐 수익 악화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어떻게 이 수익 구조의 문제를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 이제 국내 은행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자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것과 이제 수수료라든가 이런 그 유가증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합쳐서 1년에 대략 한 50조 원 정도의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경우는 이자 쪽이 한 40조가 넘고 네. 나머지 한 10여 조가 이제 비이자 부분인데 이런 것을 이제 다른 나라의 OECD 국가의 다른 나라의 은행들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가 좀 비이자 부분이 낮아서 이자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자 부분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수수료를 잘 그 내지 않는 문화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거나 뭐 이런 때도 수수료 안 낼 뿐만 아니고 심지어 뭐 송금 수수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 수익 부분이라든가 해외 사업에 의한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익 구조가 너무 비이자의 제 비중이 너무 낮은 그래서 네. 이익 구조 이익에 이자 이익에 너무 그 치중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떤 금리가 저금리 구조로 간다든가 금리 변동이 있다든가 이럴 때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네. 뭐 분명히 저도 미국에서 좀 있다 보니까는 소위 서비스 차지가 우리나라가 싼 그런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소비자들한테는 그것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부담은 되지만은 네. 네, 아무튼 은행권의 그 투자 수익 부분도 확실히 좀 올려놔야 될 부분이고 아직도 그런 부분이 아마 그게 은행이 좀 글로벌화가 안 된 그런 탓도 있겠죠.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하나 또 추가적으로 네. 물론 뭐 지금 이자 수익이 좀 줄어드는 게 걱정인데 이렇게 부실화될 때 조심스러운 게 지금 현 상태에 잡혀 있는 이자 수익이 이게 진짜라고 믿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많은 은행권들이 이제 물론 고객별로 판단을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자를 못 갚는 걸 자동으로 이체하게 해서 마치 건전한 대출자로 판단을 하는 네, 그런 그러게요. 뭐 그런 게 이제 점점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20몇 조가 나고 있고 이제 40조가 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과거처럼 아주 그런 걸 아주 칼날처럼 운영했을 때는 이제 연체가 될 대출도 지금 아주 좋은 대출 운영 자산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자 수입도 이게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특히 그 금융감독원에서 이게 연체 이연시키는 수준의 어떤 그 대출인가 여부를 잘 판단해서 수익성의 건전성도 네, 그러게 그럴 땐 같이 점검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 박사님, 우리 지금 그 영마진 은행권의 영마진 우려가 이제 가중이 되고 있는데 그걸 뭐 저금리 탓이라고 보기도 아까 지금 선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금리가 낮아진다고 반드시 그게 영마진이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그 저금리 영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영마진이 발생이 되고 수익이 줄어드는 게 뭐 그런 탓 때문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선 2분기 실상을 보면요. 네. 2분기가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전체 자금 운용액이 네. 1,597조 정도 돼서 오히려 한 100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전체적으로 운용자산이 늘었으면 이제 수익도 늘고 이자 비용도 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자 수익은 7천억 늘었는데 그 이자 비용은 8천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저금리 기조로 가면서 또 아까 교수님도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그 잠재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수익은 많이 늘지 않고 그다음에 그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이자 비용은 많이 이제 더 상대적으로 더 늘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이제 계속 되어진다면 예대 마진이라든가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
아주 심해져서 네. 우리 역마진이 우려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냐 이런 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우 교수님, 우리가 그 보통 금리가 하락이 되면 저축이 줄죠. 그리고 네. 투자가 늘고 그래서 그렇죠. 경기 부양 효과를 네. 얘기를 하는데 요즘 추세를 보면 뭐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금리 하락에도 저축은 늘고 대출 수요는 오히려 이렇게 둔화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어떤 저금리의 전통적 메커니즘이 이게 바뀌는 거 아니냐, 경제 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분명히 뭐 투자 수요가 많이 있을 경우에 금리가 내려가면 투자가 네. 늘어나고 경기가 활성화는 되겠죠. 그런데 세계 경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침체되는 기조하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성장하기 위해서 부채로 빌렸다는 부담이 도리어 투자에서 있는 그 혜택보다도 그렇죠.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이 투자 위험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 개인이나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도리어 부채를 줄이는 쪽으로 네. 선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부채를 줄인다 해서 딜레버리징이라는 그렇죠.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딜레버리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경제학자들이 초관심사입니다. 근데 미국은 한 금융위기 이후에 한 3, 4년 동안 지금 개인들도 소비를 줄여서 저축을 늘리고 또 여러 가지 부동산도 은행권에서 이제 소위 그 포클로저라고 해가지고 대충 정리돼서 부동산 가격도 이제 바닥을 쳐서 약간 지역별로는 다르지만은 약간 이제 상승 기조로 들어가서 새로운 주택 건설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은 요게 아마 좀 지나면 3년 정도 지나면 상당히 성장 모드로 갈 거란 시각들이 있습니다만은 유럽의 경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채를 이연 도리어 부채라 양쪽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게 각국 긴축을 해서 갚아나가는 쪽으로 선순환이 되면 좋은데 네. 뭐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다 그냥 길거리 나와가지고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유럽은 딜레버리징이 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침체가 더 길어질 수 있죠. 우리나라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딜레버리징 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막 경기가 활성화된다기보다는 도리어 통화가 방만하게 이용이 돼서 자칫 자산 가치가 좀 하향 조정이 될 거가 너무 이렇게 덜 돼가지고 네. 조정이 좀 늦게 될 수 있는 또 그런 뭐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 김박사님 지금 우리 금융권이 말이죠. 금융사들이 이렇게 고금리 수신 경쟁, 이렇게 과당 경쟁 뭐 이런 것이 이렇게 뭐 실적주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그 리스크 관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조달금리를 높게 조달을 하면 네. 아무래도 리스크가 높은 쪽에다가 이제 운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늘어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건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그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4.5%대 금리를 주겠다는 이런 그 상품이 모 은행에서 나와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충격을 주었던 아마 그런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뭐 당연한 얘기죠. 금융의 기본이 비싸게 조달을 하면 비싸게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에 따른 리스크가 커진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한번 그러면 은행권 신뢰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 중에서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융권이 예를 들어서 뭐 높은 그 이자 이익 구조 때문에 너무 쉽게 은행권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뭐 일반의 지적도 좀 있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뭐 온갖 이유로 이렇게 돼가지고 뭐 가상금리를 은행권이 이렇게 얹혀가지고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준다라는 비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좀 그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용어로도 약탈적 이자 수익률 이렇게 아주 그 공격적인 말을 쓰시죠. 그건 너무 센 표현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예, 지금 우리가 보통 그 마진, 이자 마진율이 한 2.4% 되는데요. 그 2.4%를 가지고 뭐에 쓰냐면 한 1.2%는 판매비하고 관리비에 씁니다. 그리고 한 0.7% 정도는 이제 대손 비용과 관련돼서 쓰고 네. 나머지 이제 한 0.5%를 세금하고 순이익을 내는 구조로 네. 지금 돼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판관비의 비중이 너무 높다든지 또는 뭐 세금이나 순이익이 너무 높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2.4% 정도의 마진율은 그 높은 수준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이런 그 2.4%대를 만약에 밑으로 갔다가 책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환관비를 충당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리스크 테이킹 한 비용을 갖다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익을 못 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럼 이익을 조금 내면 될 거 아니냐, 왜 은행이 이익을 많이 내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은행의 이익이 안 나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자본 부족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다른 나라의 경우에 보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은행들의 경우에 전체 마진에서 이제 순이익으로 가는 부분이 거의 1% 이상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금 0.5%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판관비도 비중이 높으냐면 그것도 아닌 네.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약탈적이라는 표현은 좀 센가요? 예, 어떤 그 분명히 이제 가산금리를 책정할 때 투명하지 못했고 합리적이지 못했다. 이런 측면이 있지만 약탈적이라는 표현은 좀 과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저 선우 교수님, 그 지금 뭐 가산금리, 약탈금리라는 참 그 센 용어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문제하고 함께 지금 지난번에 뭐 모은행, 모 시중은행에서 고졸자 대졸자의 소위 그 차별적 대출이 또 한번 언론에 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은행권들조차도 이렇게 양극화를 막 제도적으로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어요. 뭐 이런 것이 또 어떤 한편으로 보면 은행의 자율성을 좀 훼손하는 게 아니냐라는 반대 여론도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금융권이 나서서 양극화를 부추긴다라는 거, 이렇게 자율성을 훼손한다라는 거. 그것도 한번 아까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해 주신 그런 소위 그 이자 수익에 대한 우리 금융권들의 어떤 소비자들의 불만과 네, 함께 네. 좀 평가를 좀 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융권은 금융권대로의 어떤 우리가 합의된 논리에서 사업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외국계 은행보다 우리가 뭐 마진도 조금 적고 그렇게 많이 받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홍 의원이 금융의 원리는 뭡니까? 리스크에 대한 리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이 어떤 위험을 택하면 그만큼 마진을 많이 먹어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은행권이 너무 위험에 대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담보 대출하고 뭐 LTV 해가지고 뭐 60%, 40%, 50%만 대출해주고 뭐 집값이 지금 반토막 나진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은행이 무슨 리스크를 지는 거예요? 리스크 하나도 안 짓고 마진은 외국계하고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건 좀 적절치가 않죠. 지금 고졸, 대졸 이슈도 고졸자라도 정말 갚을 능력이 높은 사람이 있고 뭐 사기칠 사람도 있고 대졸자라도 뭐 대졸자 사기꾼들이 더 많죠. 뭐. 그런 어떤 리스크라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당신한테 내가 이건 어쩔 수 없다. 네. 뭐 당신 옛날에 말이 학자금 갚는다고 안 갚고 몇 달 그런 자료가 있으니 우리는 더 못 주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외국처럼 했을 때는 다 수긍하죠. 근데 그런 노력 안 하고 당신 대학 안 갔어? 그럼 가산금, 아 그거 얼마나 오랍니까? 자기는 대학 빚 안 내고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지금 신용을 축적했다고 생각했는데. 응? 그래서 그런 그 금융의 원리에 맞춰서 그런 그 사업을 했다면 이런 식의 비판은 안 들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대개 그 지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산 대비한 이익 ROA라는 그 지표와 대개 자기 자본 대비한 수익률, 이익률 ROE 관점에서 이제 은행의 건전성 같은 것들을 보는데요. 대개 ROA가 한 1% 정도 돼야 건전한 기업이고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이 한 10% 되면은 이제 뭐 레버리징 효과 때문에 ROE가 한 10% 정도 돼서 이제 건전한 금융 기관이다 이렇게 보죠. 근데 우리 뭐 대표적인 뭐 몇 개 은행도 대충 보면 한 0.6에서 한 0.8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좀 개선됐지만 아직도 그 네.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 원인을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를 분석해서 제대로 받아라. 또 하나는 비용률이 너무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경영진 측에서는 이제 강력한 노조 뭐 이런 이슈들을 많이 하고 전산 비용 또 우리 합병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외국계는 합병하는 이유가 익스펜스 레이쇼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지점 철폐하고 네. 전산 통합하고 사람 죽이면서 익스펜스 레이쇼 1% 낮추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경영진이 그런 위험을 택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텐션이 없어요, 은행권에. 그래서 뭐 이런 제반적인 그 선진 금융들이 하는 부분들은 다 안 하면서 우리는 그 기업에 맞는 이익을 하겠다는 것도 문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수익성을 갖다가 그냥 뭐 막 낮추라면 금융권 자체가 안정성을 해치게 되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금융당국과 금융을 이끄는 그런 경영진들이 네. 노력해서 우리가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분명히 은행권에도 각성할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을 우리 저 선우 교수님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 문제 말고 참 얼마 전에 좀 CD금리 담합 문제도 김 박사님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CD금리 담합 논란 때문에 뭐 이거 CD금리를 폐지를 하고 기준금리를 대출 기준금리로 다 우리가 그 단기 코픽스라고 하죠. 그 단기 코픽스를 도입을 해서 도입을 하자라는 이론, 더 논란, 또 CD 발행 시장을 정상화 시키자라는 이른바 그 투트랙 논란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네, 지금 금융이 발달하면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소위 대출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그 기간에 매칭될 수 있는 그런 금리 지표들이 다양히 이제 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뭐 채권 시장에서 쓸만한 금리가 없었고 특히 또 우리나라 대출의 경우에 뭐 아까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좀 안이하게 하다 보니까 단기의 금리를 정해서 단기 대출 중심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 리스크를 회피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뭐 3개월짜리 CD에 다 연동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CD 쪽이 이 최근에 이제 시장이 죽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의 금리를 반영을 못하고 이래서 이제 논란이 됐던 건데 뭐 어쨌든 뭐 금융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이 금융 공급자한테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근데 어쨌든 또 그러나 환경적인 요인도 있었다. 그래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투 트랙 아니라 멀티 트랙으로 갈 거다. 여러 가지 다양한 금리의 어떤 그런 지표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개발해서 저희 잘 매칭시키는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 선우 교수님은요? 네.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이제 뭐 대표금리, 그러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보통 은행 간에 거래하는 오버나잇 론이나 Fed Funds Rate라는 걸 기본적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은행의 리스크가 들어간 부분이 들어가고 또 개별 대출자들의 리스크를 분석해서 네. 세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자산의 기본이 그런 무위험 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기본으로 해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이제 뭐 통환증권 가지고 1년짜리로 돌리다가 요새 좀 국채가 좀 생겨서 하는데 아직도 장기로 해서 3개월, 1개월 물로 열심히 돌아가는 그런 국채물이 없다 보니까 무위험 자산이란 것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그 각 은행의 조달금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진을 붙이는 게 기본이고 개인별 신용 리스크에 따라서 이제 개별 차등을 둬야 되는데 어떤 그 기준금리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돼야 이제 제대로 된 자산부채 종합관리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CD는 지금 전체 조달 수단에 아주 상당히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고 그걸 대표로 해가지고 전 자산의 어떤 기준금리를 삼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서 좀 장난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생기는 것이죠. 더군다나 구조가 지금 CD금리를 그 리포트하는 기관이 대표 이제 증권사들인데 뭐 홍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증권사들이 다 지주회사에 있고 뭐 옆에 계신 또 은행에 다 이렇게 다 뭐 그들이 담합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어떤 이렇게 서로 혜택을 주고받고 뭐 이런 식의 또 문화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증권사나 금감원 쪽에서는 뭐 담합의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네. 발표하고 있으니까 그 없는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너무 논란을 가지는 거는 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차제에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공론을 해가지고 각 은행별로 조달금리에 대한 기준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체제로 좀 바꿔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 예의가 나온 단기 코픽스라는 거를 아까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이걸 조금 한번 시청자분들이 또 모를 수 있으니까는 두 분 중에 선우 교수님 어떤 개념? 우리 김 박사님 좀 실무 차원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를 결정할 때 은행의 그 조달 금리를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9개 시중은행이 그 매주 신규 취급한 이런 그 대출물 네. 이걸 가지고 가중 평균을 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금리를 갖다 금리의 기본 금리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개 은행의 그 매주 취급한 3개월 평균의 그 어떤 그 대출금리 수준, 조달금리 수준 이런 네. 것들을 감안해서
이 금리를 정하는 겁니다. 네. 자, 이게 금융권이 CD하고 가상금리를 뭐 어떻게 조작이라는 말이 조금 불편한 말일 수도 있지만은 은행권 쪽에서는 그런 가상금리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자를 저 챙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정부가 은행 산업을 이렇게 과점적 어떤 담합 구조로 만들어줬다라는 그런 비난 여론이 사실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거를 방관하고 처벌을 해도 이게 거의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을 했다라는 그렇게 해서 부작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지적들이 나왔었는데 우리 그 금융 소비자 보호 또 금융 건전성 개선이라는 이런 어떤 당위의 명제들을 위해서 정부가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건지를 한번 업계 스스로 그다음에 또 바깥에 계시는 선우 교수님이 차례대로 좀 한번 한마디씩 네, 해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전 우리 어른들 말씀에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누워서 빌려주지만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 빌려주고 갚는데 좋아할 사람이 없지요. 그리고 그 나중에 갚을 때 되면 뭐 이자가 비쌌다, 또 뭐 조건이 안 좋았다, 매너가 안 좋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어떤 기본적인 인지상정이라고 봐지는데 물론 그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관치의 어떤 영향도 컸고 또 은행이나 금융회사들도 어떤 방지 내자적으로 그 소위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네. 우리가 이제 해오다 보니까 사실 가장 금융의 그 기본인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자신 있게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난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뭐 안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려주고서도 찝찝하고 빌려가면서도 말이 많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자, 선우 교수님. 뭐 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감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뭐 실제로 네. 이제 그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또 그 감독은 이제 부실을 막고 건전한 시장에 이제 뭐 이런 측면에서 또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를 또 좋아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제 소비자 보호 부분은 항상 뒷전이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융소비자 보호 부분이 이제 금감원 밑에 지금 저희가 뭐 저 얼마 전에 제가 관여한 뭐 TF에서 일단은 내 이때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차제 나중에 따로 나가서 소위 트윈픽 시스템으로 가는 전초 단계로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정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현재 금감원에서 따로 나와서 뭔가 왜냐하면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결정하게 되면은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을 가지고 요번에 금융권에 이제 바클레이에서 리보 담합 때문에 거의 뭐 5조 이상의 벌금을 물리지 않았습니까? 네. 만일 은행에 1조씩 물렸다고 하면은 뭐 수익성이 나빠지고 막 금융권이 혼란하면 그건 누가 걱정하냐? 금감원장이나 금감원인들 걱정하냐?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이게 정신 든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이 밑에 있다 보니까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갑시다 쪽으로 갈 가능성이 또 오늘 선거철인데 괜히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위축돼 있다. 네. 그래서 금융 소비자 보호 부분을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조금 좀 감독하고 좀 떼어내서 뭔가 좀 운영을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 레슨을 받는 부분이 교훈 받는 부분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 김 박사님 이제 소위 그 주주 중심의 어떤 그런 자본주의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관계자 중 지금 선우 교수님 말씀하신 소비자 자본주의 형태로 조금 어떤 패러다임의 쉬프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견해를 한번 좀 정리를 네, 해주시죠. 본래 제가 이해하고 제가 배운 금융은 소위 고객, 네. 주주, 그리고 직원, 사회 이 네 방의 어떤 이해를 적절히 조화시키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금융이라고 배웠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너무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왜곡이 일어났고 상대적으로 사회에 대한 기여도 적었고 이제 그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다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그 소위 침원이를 공급하는 이런 어떤 그 정책적인 요소들
또는 은행과 또 국가의 어떤 그런 정책이 맞아떨어지면서 과도하게 개인부채를 늘려왔는데 이 개인부채에 대해서 적어도 국가 시스템이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들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제 요즘에 이 저 움직이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돈 빌려준 사람이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그 인식을 하는지 요즘에 이 항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빌려쓴 사람은 죄가 없고 빌려준 사람이 죄가 있는 이런 그 어떤 회의가 들 정도로 이런 그 금융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런 것들도 우리 사회가 원칙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은 어느 한 계층이 아니라 그 소위 고객과 주주와 직원과 그다음에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화를 맞춰서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새로운 원칙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텐데 김 박사님 지금 어쨌든 하반기 전망은 뭐 아까도 현재의 참 그 안 좋은 상황이 전조다 진입 초기 또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모두의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면으로 봐도 하반기 전망이 지금 결코 밝지 않다는 말이죠. 금융권도 지금 이미 비상체제로 뭐 증권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구조조정 많이 하고 그렇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체제 속에서 과연 이런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우리 그 금융권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업계 내부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교수님은 전체적으로 역시 네. 네, 전체적으로 도대체 우리의 금융권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경쟁력을 어떻게 해야 좀 더 제조 못지않은 금융강국 우리 갈 수 있을지를 마무리 발언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먼저 김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금융권이 어떻게 보면 양적인 조정을 했고 네. 이제 양적으로 좀 단단해지는 측면이 있었다면 제가 보기엔 이번 그 어떤 위기의 특징이 저수익, 저성장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고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질적인 측면, 금융의 내부적인 질적인 측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고비용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인적 비용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점포가 너무 많습니다. 이 과잉 점포 문제 이제 이런 것들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위 저비용 저수익 구조로 돼 있는 이 체질을 소위 고수익 구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제가 보기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해서 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낸다든가 이러한 기본적인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은 금융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 패러다임이 이제 양적 팽창보다는 사실은 질적 그 좀 이렇게 고급화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로 네. 전체적으로 시프트가 좀 아마 차기 정부도 그걸 좀 정책적 목표로 내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선우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 얘기를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큰 틀에서 이렇게 네.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금융을 제조업을 위한 산업으로 보는 보조적으로.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는 발언 같긴 해요. 우리 뭐 기업들이 있어야 고용이 되고 금융은 따로 놔두니까 뭐 위험이나 특혜 가지고 국가 택스만이나 쓰게 하고 이렇게 이런 시각들이 좀 있는데 이 금융이 제조업을 위한 산업이라고 할 때는 제조 금융업의 희생을 염두에 둔 거죠. 그렇죠. 거기 수익성보다는 제조업 어릴 때는 그냥 저금리도 더 하고 뭐 좀 부실화해도 좀 덮어주고 뭐 이러라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거는 더 이상 우리 정치권이나 뭐 입법을 하는 분들도 그런 생각에선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금융업이란 게 앞으로 우리가 지식산업으로서 우리가 2만 불에서 4만 불 이렇게 갈 때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금융업과 제조가 같이 발전하는 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우리 금융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지금은 전부 뭐 외국계 은행이 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 정도 실력은 좀 키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업 내부에서 보면은 금융을 운영하는 사람과 금융 소비자 간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너무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어떤 연구나 그분들의 피해를 구제할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해서 제도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밸런스를 맞춰야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요새 뭐 금융위기 오고 나서 뭐 시티뱅크가 많이 망가졌습니다만 그 전에 일본에서 조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시티은행 주가가 20% 빠졌어요. 거기서 손해본 건 아주 극히 일부인데도 그게 바로 그 명성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주가가 아까 이제 뭐 주주가치 중심으로 해서 망가졌다고 하는데 도리어 은행장들은요 사고 나는 거가 정말 큰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계 경 주식상에서 내다 팔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의 은행이 되면요. 네. 주주가치를 위해서도 정직하고 실력 있는 경영을 해야지 뭐 그런 그 주주와 이 뭐 소비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좀 한 3, 4년 동안 우리가 금융이 조심해야 될 부분,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저는 그 소비자 개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 네. 조금 더 걱정을 그렇죠. 좀 많이 해야 된다. 이 제 개인 부채가 왜 생겼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부와 통화 당국과 개인 셋이서 다 잘못 선택한 네. 그런 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봐서 공동으로 노력해서 뭔가 이것이 우리 금융에 큰 충격으로 오지 않도록 네. 노력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45분의 짧은 토론이었지만 아무 두 분이 어쨌든 뭐 조목조목 그런 현상 진단과 대책까지 잘 말씀을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지금 선우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금융 산업이 이렇게 제조업에 어떻게 보조적인 어떤 그런 개념은 이제 바뀌어야 될, 실제로 뭐 많이 또 바뀌고 있지만요. 앞으로도 더 그런 것이 금융 자체의 중요성이 강조가 돼야 되겠죠. 국내 이렇게 제조업이 뭐 아무리 잘했다 그래도 속된 말로 이렇게 그 금융사고에서 한번 사고가 터져버리면은 그 이익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IMF 때도 목도를 바로 했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제2의 경제 도약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금융권의 선진화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전방위로 어려울 때 바로 우리가 이런 금융권의 구조개혁도 건전화가 오히려 또 뭐 이럴 때도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한번 여부를 한번 해봅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